한입 베어물면 입 안 가득 봄이 느껴집니다. 봄에만 먹을 수 있는 향긋한 쑥 버무리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큰 그릇에 종이컵 기준으로 찹쌀가루 한 컵, 쌀가루 한 컵 넣고 미지근한 물을 한 스푼씩 넣어가면서 가루 상태를 보고 손바닥으로 잘 비벼주세요. 이렇게 비벼서 가루가 습기를 먹은 듯 촉촉해져야 나중에 맛있게 쪄집니다. 물은 4스푼 정도 넣었는데 한 스푼씩 넣고 손으로 비벼가면서 꽉 쥐어보고 가루가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서 잘 유지되면 물을 적당하게 넣은 거예요. 잘 비빈 가루에 소금 반 스푼, 설탕 4스푼을 넣고 섞은 다음 쑥을 넣고 살살 섞어주세요. 냄비에 반 정도 물을 부어주고 찜기에 젖은 면보랑 시트를 깔아주세요. 쑥 먼저 올리고 식감을 위해 밤도 올려주겠습니다. 손가락으로 사이사이 구멍 내주고 나머지 가루도 마저 쑥이랑 밤 위에 올려주세요. 이렇게 구멍을 내면 설익은 부분 없이 골고루 잘 익을 수 있습니다. 면보로 잘 감싸고 중약불로 30분 쪄준 뒤 불 끄고 10분간 뜸들여주세요.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가루가 안 묻어나면 쑥 버무리 완성이에요. 쑥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쑥 향기에 포실포실한 식감도 좋은데 밤 덕분에 더 달달한 맛이 납니다.